대규모 행사장 안전사고. 우후 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축제 행사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과 안전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되풀이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세이프코리아 해피코리아의 이경아입니다. 일에 지쳐서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온갖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나요? 저는요, 공연장을 찾아가서 마음껏 즐기다 오곤 하는데요. 하지만요, 이런 즐거운 공간에서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주 5일제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 시간이 많아지며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연장도 많아지고 있고 행사도 많아지고 있지만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과는 다르게 어쩌다 한 번씩 잡히는 지방의 행사나 공연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하고 또 그에 따른 사고 위험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몰릴수록 안전사고 위험도 몰리는 가운데 대규모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살펴보자. 대규모 행사장 참사로 제일 기억에 남는 2005년 상주 참사. 상주 자전거 축제 행사의 하나인 MBC 가요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입장을 하다 앞에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참사는 시작되었다. 이 사고에서는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이 최대 피해자가 되어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기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유명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잡히면 시민들은 한꺼번에 몰리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 대비를 소홀히 한 공연장에서는 사망,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의 비슷한 현상은요. 많은 인파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유명인들의 등장으로 흥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 넘어지게 되면 뒤따라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도미노 형태의 줄을 서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데요.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이 공간에서 왜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일까요? 지난 92년 미국 5인조 록밴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서울 공연. 쉽게 볼 수 없던 이들의 공연을 보러 온 많은 관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공연이 시작된 후 사고는 시작되었다. 무대로 우르르 몰려간 관객들은 넘어지기 시작했고 공연장 안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위원조차 없어 질서는 엉망이 되었다. 그 결과 관객 한 명 압사, 수십 명이 부상. 96년 대구 모 방송국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압사,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행사장 사고로 크게 기록된 상주 참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원인 분석을 해보자. 무엇보다 군중만 모으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과 부족한 행사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한탕만을 노린 졸속 기획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상주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연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공연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업체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지정 좌석제가 아닌 선착순 입장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 경비 인력도 극히 열악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15,000명 운집에 경비 인력은 고작 51명이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 행사장의 사고를 보면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밟고 지나가는 무정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대규모 행사 공연장에 안전 매뉴얼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순식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사고 예방 매뉴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체육관, 극장 등 주로 시설물과 건축물을 규모에 따라 비상구 설치와 화재 방지 시설물을 갖추도록 해 수시 점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터져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위해서요. 행사 주최 측과 시민들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법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을 위하여 행사 주최 측과 관람객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1,000명 이상이 관람객을 맞는 공연이나 행사를 치를 때에는 행사장 재해 대처 계획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둘째, 행사 진행 시 전문 요원들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동원하는데 행사 진행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 외에는 전문 안전관리 요원으로 대체해 비상 대처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셋째, 출입구는 평지에 설치하고 입장 유도용 안내선과 함께 비상 차량 전용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각종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을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야간 이용객을 위해 비상구나 스탠드, 소방 설비는 특별히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다섯째, 급격하게 줄을 좁히지 않도록 출입구와 같은 너비로 줄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도미노처럼 뒷사람에 의해 앞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불구불하거나 디귿자로 줄을 선다. 주최 측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철저한 안전시설 준비 및 비상사태에 따른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관람객 또한 서로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을 기른다면 즐거운 공연 관람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에서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꼭 잊게 되고 사고를 되풀이한다면 그것만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셀프코리아 해피코리아의 이경아였습니다.